먼저 이분의 마지막 무대가 언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일 오래됐네. 8년 전이네요. 나랑 비슷한 건데? 누구지? 그분이 아니신가 봐. 진짜 SS 선배님일 것 같아요. 엥? 그 세대야? 아, 12년도 그때 정말 그런 많이 할 텐데. 진짜 많았네. 아, 제가 끝까지 그래도 선예 선배님이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놓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네. 오. 진짜로? 에이, 진짜? 나 선예 선배님이 그거, 네. 아, 원픽이었어. 선예 선배님 나오셨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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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원더 선배님 나오면 저 여기서 기절할 거예요. 저건 나 바로 쓰러져. 나도 진짜 쓰러져. 선예는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온 거잖아. 그렇죠. 와!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잠시만, 진짜 손이 잡혔네. 화이팅해! 엄마는 아이돌 와, 세 번째 멤버를 소개합니다. 와! 아! 오 마이 갓. 아, 우리. 와!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이야. 저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선예! 야. 어머, 어떻게 내가 고마워라. 진짜 반갑다.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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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예 씨, 네? 저 진짜 언감생심에 꿈도 못 꿨어요. 네, 저도 진짜 엄두가 안 났는데요.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원더걸스의 노바리가 차지했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신인상 주셨는데요. 올해 이렇게 너무나 큰 상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함께하는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현역 아이돌 중에서는 첫째지만 가정을 꾸려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었죠. 일단 제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년 터울로 계속 아이돌을 맡아 보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고 진짜 그냥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미 엄마의 삶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굿모닝. 잘 잤어? 오니까 스케치하고 내려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캐나다는 도시락을 싸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 싸고 한국처럼 급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들 학교 가방 챙기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막내 데리고 같이 시간 보내면 이제 저녁을 미리 해놓을 때도 있고 밥. 그냥 평범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죠. 저희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원더걸스 선예 씨의 노래를 먼저 일단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기쁜데. 저 물량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면. 노래는 기다리다라는 곡이고요. 사실 기다리게만 해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지 말지 눈물 날 것 같아.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와. 그 이름만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숨고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조차
저한테는 뭐 당연히 세월도 그렇지만 항상 제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늘 계셨던 분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흔쾌히 아, 무조건 너가 필요하면 가겠다 해주셔서 네, 오늘 무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울컥했던 것 같고 네, 제가 사실 원더걸스 활동을 그만두고 이제 결혼을 결정을 했을 때도 뭐 아무런 뭐 다른 조건 없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 와서 축가도 열정적으로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네. 또 다른 이유로 너 다시 찾을까봐 어머님이 굉장히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그냥 솔직히 부럽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와서 혼자 왔는데도 너무 꿋꿋하게 잘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 기회에 내가 택했으니까 춤, 노래 가르쳐주시는 거 하나도 빼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말을 하면 돼, 어? 천녀 다시 한번 불러보자. 네.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태워 세계에 비유하자면 초록색?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 제일 커요. 리더다운, 그룹의 리더일 것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착실해요. 성실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훨씬 커요. 그런 친구들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가수가 되는 건데 어? 진짜 가수야. 나이랑 상관없이 그지? 가수는 60살 드신 선배건 중학교 2학년 너희건 똑같이 가수야. 그랬지? 선미야, 네 꿈은 어디까지지? 제 꿈은 세계요. 세계 최고. 많이 힘들 텐데 네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해야 돼. 근데 그건 언제나 네 선택이야. 지금하고 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야. 누구나 꼭 세계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네가 살아가면서 너한테도 소중한 게 뭔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단계단계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잘할게요. 콘서트를 만들어주신 박준영 PD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Continued success. I mean, it's only going to get bigger. Oh, thank you. All right. Welcome back! See, oh this my is God. All true. They're really glad to see me. 감사해요. 재밌어. 오랜만에 무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걸 셋이어야 되는데. 피디님 이거 아니에요. 저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선혜 씨랑 한 무대에 서셨는데. 네. 고3 때였나 이거 녹음한 게? 고3 때 노래할 때랑 감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때 선예가 노래하던 그 감정과 오늘 부르는 감정이 그 사이에 있었던 선예의 삶을 다 말해주는 것 같은 막 죽을 것 같았어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근데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밥 먹다가도 둘이 또 막 울었거든요 누가 보면 되게 사연 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 약간 친정엄마 느낌으로 아~ 예. 선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 그랬을 때 사실 걱정도 많이 되죠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도 이제 국민 그룹의 리더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정생활을 그것도 타지에 가서 한다니까 사실 당연히 응원해주고 하지만 걱정은 너무 많이 됐는데 사실 쉽지 않았겠죠 저한테 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겠고
선예는 책임감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내린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선택이 좋았던 선택인지 안 좋았던 선택인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을 꼭 좋은 선택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격에 얼마나 악착같이 그걸 또 잘 살아냈을까. 뭐 그런 게 이제 다 합쳐지니까 네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선택이 좋았던 선택인지 안 좋았던 선택인지 아빠네. 그러니까 아빠 친정 아빠네. 진짜 아빠 같아. 아니, 아빠 느낌이야. 선희의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신다는 게 참 제가 괜히 제가 위로받는 것처럼 되게 감동이어서. 얘네들하고는 같이 버스 타고 막 미국에서 50개 도시를 같이 돌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같이 길거리에서 팜플렛 막 나눠주고 막 그랬던 사이여서 다른 가수랑은 좀 달라요. 차에서 같이 참치캔에 김에 맞아요. 밥 먹고 막 그러면서 버스를 같이 돌았던 사이니까 와 혼자였었으면 못했고. 아니 그러면 우리 선예 씨가 새롭게 걸그룹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선배님 좀 어떠셨어요? 선배님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이걸 보는 수많은 엄마들 혹은 자기 삶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체념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네. 바로 얘기했죠.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정말. 네. 저는 사실 반칙하는 게 싫어요. 제가 선예를 응원하고 엄마나 아이돌에 출연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선배로서 응원하지만 관중들한테 그런 걸로 다가갈 수는 없잖아요. 제 사연이 있으니까 제 사연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다시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김도훈 마스터님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아까부터 앉아 계시는데 박진영 씨가 이렇게 나올 줄 예상 못하셨죠? 전혀 못. 형은 왜 거기서 나오세요?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아, 나 진짜 평가받는 거 평생 처음이에요. 맨날 평만 하다가 아, 그러네요. 진짜 지금 평받는 거 처음이에요. 김동 마스터님 어떠세요? 이렇게 떨리는 아니, 건지 몰랐어요. 이게 한번 당해봐야 돼, 이 오빠도. 자, 김동 마스터. 자, 박진영 씨의 보컬 레벨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 아무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네네. 예, 사실 정말 레전드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이 세 분이 텔미 한번 추능 한번 보고 갑시다. 우와.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음악 어떻게 준비됩니까? 음악 준비됩니까? 야, 이거 대본에 없었던 건데 정말 대본에 없었. 잠깐 어느 쪽부터니? 아니 피디님 이거 안 붙잡으셨잖아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자 리허설 조금 하고. 나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 자 이번 무대가 자, 끝이 나면 배윤정 마스터님께서 평가를 해주세요. 네. 아니 저는 잠시만요. 저는 진영 오빠 댄서였어요. 자 배윤정 마스터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네. 아, 네. 예. 네. 10년 전과 지금이 같나. 네. 유연성. 네. 네. 좋습니다. 텔미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정말 많은 짤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